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첫 번째 월요일 그리고 첫째 날인데요.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여서 기분 좋습니다. 자, 코스피 0.65% 상승. 요거 딱 떨어지는 경우 이틀 연속이네. 그죠? 코스닥도 0.65% 상승입니다. 같은 거 맞죠? 코스피, 코스닥. 맞네요. 그죠? 전일도 마이너스 1.24%로 똑같이 하락했는데요. 그죠? 아주 사이좋게 반등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기관이 6,250억 코스피 매수해줬고요. 외국인이 코스피를 1,450억 매도한 것 빼고는요, 매우 양호입니다. 선물을 가지고 장난친다 그랬습니다. 장난친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선물 1조 정도 가지고 외국인이 그냥 우리나라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536개 매수해주면서요, 다시 반등 시도 나오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요, 장중에 미국 선물 뿐만 아니라 오늘은 미국 선물과 중국의 상황 연동됐거든요. 중국과 홍콩도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면서요. 홍콍 1%대 반등, 상해 종합도 1.97%로 강하게 반등해냅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 선물도 장중에 양호하게 반등해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조금 좁혀서 봐야 되겠죠. 자, 여기부터 보시면 계속 상승 유지하면서 오늘 우리나라도 같이 상승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참 여러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뭔가 하면요, 참 지금 시장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큰 급등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 내지는 미국 시장의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아침 방송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러한 부분들 중국과 홍콩으로 촉발된 아시아권 내지는 해외시장 흔들리는 부분을 우리나라가 그나마 잘 좀 버텨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이 좀 강하게 나가니까 시장이 너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주춤하는, 그죠? 규제들 약간 주춤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반등을 강하게 해주고요. 겨우 이렇게, 그죠? 심폐소생술로 살려놨는데 내일부터 또 규제하겠어 하면서 빠지게 하기보다는 추가로 웬만큼 조금 안정될 때까지는 강도를 좀 조절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과도 좀 맞물려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일부 인정돼요. 뭔가 하면 홍수 때문에 그죠? 지하도로에 막 차가 겹겹이 쌓여가지고 사망자도 상당히 나오고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권하고 있는 공산당의 그런 부분들이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차단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일부 인정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걸 한번 보여줬는데요. 그렇게 했다가는 기껏 해외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유치하는 부분이라든지 공들였던 부분 또 무너질 것 같으니까 살짝 한 발 빼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송에서도 정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 인정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 그 부분은 둘째고요. 중국이 반등하고 미국이 일단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법안 1조 달러 법안 통과될 듯 하고요. 자,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주상 대응해야 될 텐데요. 자, 하나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도 비교적 저점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 팍 무너졌다 끌어당긴 지점을 이렇게 선을 꺼보면요. 손을 갖다 대려 그래. 저 손을 꺼보면 되지. 요. 자, 어디? 여기. 그죠? 여기 보면 딱 지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살아있습니다. 여기를 깨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내일, 오늘 그러니까 미국이 괜찮아져가지고 아까 유럽 보니까 양호하던데요. 한 번 더 빵 20일 위로 빨리 강하게 올라타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위로 올라타는 게 중요하다. 여기 저점 부위 좀 간드랑거렸습니다만 이렇게 약간 내리면 돼요. 그죠? 저점 딱
지지하고 올라가죠. 아직까지는 완전 조지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누가? 기관 외국인이. 그렇죠? 자, 기관이 오늘 상당히 강하게 사들어온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업종별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니 뭐니 해도 제약 바이오의 날이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실적도 양호하게 발표하고요. 앞으로도 양호할 거다. 이런 리포트 나오는 상황에서 15.5% 상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바도 있는데 저는 빠졌다고 피해 나가고 면피하지 않습니다. SK케미칼 오늘 6%대 반등입니다. 한 번 더 치고 가면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그죠? 필 받아서 더 가면 플러스 앤드 그죠? 수익 상당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건 좀 섣부르다 싶고요. 내일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가야 됩니다. SK케미칼이 그죠? SK바이오사이언스의 68% 지분을 갖고 있고 영국에서 발표를 그렇게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백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매년 우리가 그죠? 인플루엔자라 그럽니까? 독감처럼 매년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SK케미칼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강하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요. 아스트라제네카 그죠? 그리고 노바백스 이런 부분 위탁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 수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셀트리온 삼행제도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했는데 오늘 좀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자 진짜 중요한 상황에서 반등을 해냈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도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들이 무역수지 첫 흑자를 냈답니다. 크게 1, 2, 3가 셀트리온 삼행제, 셀트리온의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가 차지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허주마와 트룩시마는 2년 연속 브라질의 수주를 또 받았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까 오늘 바이오 상당히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셀트리온 더 이상 처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강하게 반등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JP모건이 조금 긴장하는지 강하게 환매수 들어오는 것 같고요. 자, 더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12만원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강하게 반등할 때 JP모건 매수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이 딱 올라타면 가장 양호해질 가능성 높아요. 여전히 그 의견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 어디서 요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그죠? 오, 줄리! 아름다운 모습! 요새 줄리란 단어도 많이 나오던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지란 단어와 줄리란 단어가 요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던데요. 유지되어야 된다. 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오래간만에 3%대 반등입니다. 240일 이 중장기 이평선에서 지지하는 모습이고요. 그럼 단기적으로 여기 20일, 60일권 정도인 123,000원권 정도는 반등을 한번 할 가능성이 높겠죠. 삼성전자도 1%대 반등했습니다만 아직도 79,000원입니다. 그죠? 자, 뇌피셜 쓴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장 비교적 양호한데도 삼성전자 안 가요. 8월 15일 전에 강하게 안 가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해서 사면에 당위성에 대해서 좀 더 어필할 수 있도록 아마 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뇌피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세 종목은요. 오늘 김여정 저 부위원장입니까? 부부장인가? 이름도 좀 헷갈리던데 그 직책이 차치하고요. 김여정이 통신선 개통에 대한 부분과 언급을 하면서 한미연합훈련 그거 안 하는 게 좋다는 뉘앙스에 그런 압박을 해오면서 강세 보이던 남북경협 오늘 또 크게 좀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큰 폭으로 밀렸어요. 그러나 통신선 개통하자 말자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지원도 하겠다 이런 부분들 지금 밀당 중인 것 같으니까 조금 조정받으면요 현대로템이라든지 전통적인 현대 엘리베이 이런 부분들 조금 조정받으면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세 이제 따상에 이어서 상상 점상 두 방까지 갔다가
넥스트 흔들리고요. 메타버스. 자, 그로 인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제 본격적인 조정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니에요. 때가 아닙니다.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효성그룹에 오늘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효성, 효성화학, 효성 첨단 소재, 효성 중공업까지 오늘 제법 조정을 강하게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와 반면에 엔터주들 오늘 좀 반등하고 있고요. 하이브. 자, YG 엔터. YG 플러스 20일 다시 복귀하는 5%대 상승입니다. 자, 주요 종목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차전지에서 LG화학도 이제 추세 거의 돌려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LG화학도 이제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정도의 관심 가져라. LNF는요, 소재단인데 지지하지 못하고 밀렸으니까 조금 더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렇게 에코프로 BM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LG화학이 돌아서는 지역부 정도 판단하시고 관심 한번 가져보면 될것 같다. LG화학, 삼성 SDI, LNF까지 관심 한번 가져보시라. LNF는요, 조정받을 때까지 좀 충분히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철강 조선 건설은 비교적 조정받았고요. 그리고 운임 담합 이슈 있는 해운주들은 조정받습니다. HMM, 그죠? 추세 무너졌다 이후에 밀리고 있죠. 자, 한 대한 해운 밀립니다. 해노션, 자, 간드랑간드랑 거려요. 자, 두산중공업이 먼저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강하게 올라갔다가 추가로 못 가면요, 처지는 거거든요. 자, 두산중공업은 내일 정도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속된 표현으로 안전빵은요, 밑에 한번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조금 더 안전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바 있는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오늘 3%대 3.8%로 강하게 올라타죠. 자, 외국인 최근에 수급 좋아요. 그러니까 전부 수익권으로 다시 돌아섰고요. 그 외에 조금 아쉬운 섹터는요, 자동차, 전기전자인데, 전기전자 아직까지 오늘 뭐 조금 반등했다고 해도 아직까지 추세가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LG전자도 그죠? 반등만 해내면 별 무리 없습니다만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기는 양호해요. 조정받으면 이거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요. LG 디스플레이도 추세가 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DB하이텍 조정권에서 반등. 한미반도체 여전히 21인근에서 양호. 자, 현대차, 기아차 오늘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추남매 한번 두를 땐 됐어요. 자동차 너무 안 분해졌거든요. 자동차 나도 한번 가자 이러면서 갈수 있는 추남매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정도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미국 선물 양호하고요. 미국 선물이 양호하면서 중국 시장이 올라갔다라기보다 중국 시장이 올라가니까 미국 선물도 양호하게 같이 따라갔다.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We are the world. 죄송합니다. 전 세계는 하나예요. 미국이 박살나도 안 되고요. 중국이 박살나도 안 되고 유럽이 박살나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조금 더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이기보다는 아직까지 영향을 받는 나라다라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것을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외국인 선물 계속 추가로 환매수해 주느냐, 기관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매수해 주면서 박스권 상단 내지는 신고가 인근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가느냐, 그 부분 내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화살표 방송 안내해 보시면요, 링크 걸려 있습니다. 수익 현황
그리고 혼자씩 힘들면 닥터K 실전투자대의 입상자 닥터K의 리딩을 받으면서 같이 하시면 훨씬 나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도 반드시 하셔야 성공투자 할 수 있다. 강조하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